지원되는 비용은 830원이에요. 우리 지금 버스 한복판 걸린 거죠?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천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프로입니다. 예.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뉴스 읽어드리려고 나왔죠? 네. 예, 오늘은 통영 관련 뉴스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예, 통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모시러 가고 모셔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실 이 주간보호센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아이들도 데리러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데려다 주고 하고 있잖아요. 네. 태권도 학원에서도 그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통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통영이라고 하면은 누가 운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기사 선생님. 예, 전문인 기사 선생님이 운전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이 주제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뉴스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독자 제보. 요양보호사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방문 귀가 차량 운행까지. 네. 제목만 보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방문을 할 때, 그리고 귀가할 때 차량 운행까지 다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한번 쭉 읽어 볼게요. 대전 유성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센터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일과를 시작한다. 7시 반에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가까워져서 업무가 종료돼서 정해진 일보다 초과 근무를 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주간보호센터에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활동 지원이 아닌 차량 운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예, 쭉 읽어서 보면 예, 센터별로 차량 운전 기사 한 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대개 차량을 한 두 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네네. 요양보호사는 240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에 이런 저런 실제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차례가 아닌 날에는 늦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를 조정해서 네. 일반 근무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8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이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는 형식으로 이 글이 쓰여져 있고요. 네. 밑에 말미에 보면은 유성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제도 점검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하겠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네.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뭐, 이 기사만 보면 네. 되게 주간보호센터에서 원장님들이 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 악덕업주가 된 것처럼 그렇죠. 기사가 나와요. 예, 이게 8월 5일날 나온 기사네요. 네, 그래서 네. 꼭 한번 다뤄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논지가 네. 원래 계약하기에는 요양보호사 일만 하기로 했는데 네. 8시간만 딱 일하지 않고 앞에 이제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르신을 모셔와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끝나고 6시 끝나고 또 7시 몇 분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불법이다. 네. 라는 형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 있어요. 네. 아까 기사를 보시면 뭐 오전 7시 반에, 이용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일과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뭐, 근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상이 없다고 되어 있죠. 네, 예. 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초과 근무를 하면, 요즘에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요양보호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맞습니다. 원장님, 센터장님, 네. 뭐, 모든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연장수당을 결과적으로 안 드리는 업체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그 요양보호사라고 딱 지금 콕 집어서 이 기사가 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 장교양기관 주간보호센터도 포함해서 주간보호센터에는 그 직접 급여 제공자, 네. 간접 급여 제공자가 또 따로 나눠져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연장수당을 드릴 것 같으면 직접 급여 제공자에게 드리는 게 사실 센터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네. 이 이유가 왜 그렇죠? 인건비를 맞춰야 돼요. 예, 인건비 퍼센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급여 직접 급여 제공자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급여 제공자가 표에서 보시면 시설장님 아닙니다. 네. 사회복지사님 가능합니다. 네. 간호사님 가능하시고 물리치료사님 가능하시고 요양보호사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게 요양보호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은 간접이에요. 네. 간접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조원한테 더 많은 비용을 드리거나 월급을 더 주고 다른 직원을 한 명 더 뽑는 것보다 네, 네. 시설 입장에서는 센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님, 사회복지사님 네. 한테 월급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인력 기준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죠. 네네. 네, 뭐 사회복지 선생님은 뭐 한 분, 뭐 아니면 뭐 두세 분, 뭐 이렇게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뭐 일곱 분, 여덟 분, 맞아요.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있어. 예, 다 하시고 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 네.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운전원 선생님도 사실은 어르신을 다 모시잖아요. 네네. 어떻게까지 하죠? 실제 어르신 집 댁에까지 들어가서 네. 정말 부축을 하고 모시고 나와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안전까지 신경 쓰고 네.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전문인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보조원이 한 명밖에 없다. 네. 이 실정하고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작정 네. 공단에서는 운전원을 그러면 뭐 20인이면 몇 명 네. 30인이면 몇 명 40인이면 몇 명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센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그만큼 줘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오해를 좀 하셨는데 네. 이 보조 지금 실제로는 보조원이 한 명일 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이 수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단에서 그 부분을 사실 늘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죠. 예, 사실은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직접비 간접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아,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네. 같습니다. 예, 네. 직접비 간접비라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서류가 워낙 많아서 진짜 하루 종일 서류만 해야 아, 되는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고 서류만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매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운전자 선생님은 간접비. 간접비고 이게 그 현실과 너무 맞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직접비 간접비가 없어지고 사실은 운전원이라는 직군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운전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로 예. 되어야지만 이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네. 것 같아요. 아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네. 방법이네요. 네네.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사실 모든 어르신들한테 케어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네네.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들 고생하시거든요. 네. 어떤 업무를 하느냐 업무 분쟁이 나눠져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그 부분을 아예 이제 없애버리면 네. 무리하게 어느 한편에 서서 뭐 운전을 늘린다든지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지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그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송영을 어르신들을 한번 모시면 왕복으로 이제 아침에 모시고 오고 오후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네. 까지를 하면 그 한번 이렇게 왕복으로 2,200원이라는 이제 그 송영비 지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유류비도 하고 뭐 인건비에 보태쓰기도 하고 이런 도움이 됐는데 그게 2020년 작년부터 그게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 830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왕복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왕복으로 하는데 지원되는 비용은 830원이에요. 우리 지금 버스 한복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게 그게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자 어르신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스타렉스 한 대만 운영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좁은 그 스타렉스에 어르신들이 최대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7분, 8분이 타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탄 어르신은 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 1시간을 차에 계셔야 되는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거예요. 네네. 한 시간 타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게다가 그걸 비용을 냅니다. 네. 예.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보호자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고 싶은 게 그렇죠. 보호자의 그렇죠. 심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출근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동시간대에 움직이는데, 그러면 송영을 뭐 어떤 분은 7시 반에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출근 늦게 하세요. 10시에 그 어르신 모시러 갈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송영이 비슷한 시간대에 실제 이루어지거든요.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상담했다가는 딱 센터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게 어르신한테 안전하기도 하고, 보호자도 만족도가 높고, 센터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스타렉스 한 대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의 편의와 보호자의 편의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를 일부러 더 많이 해서, 동시간대에, 그럼 운전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센터장님, 모든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니까요. 네. 외부에서 저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를 뭐 되게 못 살게 그렇죠. 굴다는 네네. 걸로 이게 조금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착각을 할수 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들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이 직접비, 간접비 나눌 거 없이 모든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정말 허용을 하고,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줬던 것처럼, 송영비라고 하는 처우 개선비. 네.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잘 해주고 늘려줘서, 네. 센터도 오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정말 즐겁게, 네. 내가 일을 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원 선생님들을 더 많이 뽑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을 주어지면, 만들어주면.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걸 주어주면, 그러면은 사실은 뭐 7대1이라고 해도 휴무일 하면 어르신 한 분당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제 어르신 7분당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인데, 근데 뭐 휴일하고 뭐 이렇게 겹치다 보면 사실 7대1 비율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송영도 더 원활하게 될 거고, 맞습니다. 예. 선생님들 출퇴근 시간도 더 조율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서류도 간소화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서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을 조성해줘서 맞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뭐 송영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어르신들을 모시는 서비스를 할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선생님들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케어에, 케어에, 예. 케어에 더 많이 신경 쓸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성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이렇게밖에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센터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지. 어떤 특정 센터에서 일부러 저렇겠다. 저렇게 했거나 선생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뭘 했다거나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인의 시선에서 사실 봤으니까 저렇게 지금 작성을 하신 그렇게 건데, 보이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된 건데, 정말 그,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예, 얘기예요. 굉장히 네. 슬픈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런 뉴스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그 새로운 기사들, 그리고 오해가 있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뭔가 꼭 아셔야 될 기사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예. 오늘 뭐더할 얘기가 사실 1시간 이상 더할수 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만 네. 네, 해야 모든 될것 같은데. 이야기는 연계성이 있어서 타고 가면 뭐 예, 끝이 없지만, 맞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심플했습니다.